예, 지난 에피소드까지 진행했던 부분들 잘 정리를 하셨나요?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제 인보이스, 실제 세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인보이스, 그죠? 어느 하나의 인보이스에 인보이스 속에는 뭐 여러 개 있죠. 매니 인보이스 인보이스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인보이스 아이템에는 세금에 대한 서브토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논리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의 원 인보이스입니다. 언 인보이스 해저 메인 인보이스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 인보이스 아이템 해저 서브토탈 반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서브 토탈도 가지고 있고, 뭐가 있나요? 또 아이템의 네임, 아이템의 종류, 그죠? 아이템 타입이 들어가 있고, 아이템 네임이라고 그럴까요? 네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퀀티티가 들어가 있죠. 퀀티티 오버 더 아이템, 이렇게 세 가지가 인보이스 속에 들어 있는 정보입니다. 서브 토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율, 텍스 레이트, 저 텍스 레이트, 텍스 레이트. 텍스레이트는 뭘 가지고 있나요? GPC 코드가 있고, GPC 코드가 있고, 다음에 텍스 퍼센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요 아이템은 또뭘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언 아이템. 아이템은 해서 GPC 코드 가지고 있죠. GPC 코드. 그래서 요네 가지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we can calculate the total tax amount over an invoice using the above. 이렇게 되죠. 요네 가지를 이용을 해서 토탈 텍스 어마운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토탈 텍스 어마운트는 각각의 아이템에 적용되는 세율, 그죠? 각각의 아이템에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의 인보이스 아이템에 있는 서브 토탈에 곱하고, 그죠? 그 서브 토탈들을 합치면은 인보이스 전체의 토탈 어마운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Total tax amount over an invoice입니다. Invoice is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러니까 각각의 sub total over each invoice item이죠. Invoice item 곱하기 세율이죠. 세율. tax rate라고 할까요? tax ratio, tax rate over the item in the invoice item이죠. invoice item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um 요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보이스 속에는 여러 개의 인보이스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러 개의 인보이스 아이템 각각은 서브 토탈을 가지고 있고, 그죠? 이 서브 토탈과 그 인보이스 아이템에 있는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각각의 서브 토탈 텍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브 토탈 텍스들을 다 합치면은 어느 한 인보이스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일단 적어 놓을게요. 자, 요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아니네요. 이렇게 이걸 똥똥똥 해서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다시 똥똥똥 이렇게 해 놓을게요. 요 내용입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시면은 밑에 있는 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인보이스 아이템 1. 첫 번째 인보이스 아이템. 그리고 인보이스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지금 우리 인보이스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인보이스 속에 보시면은
버릴러 어디다? 버릴러 어디다? 인보이스를 열어보시면은 요렇게 인보이스 프리로디드입니다. 그 속에 인보이스 아이템즈가 있고, 인보이스 아이템즈 속에 인보이스 아이템이 하나가 있고 또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보시면은 인보이스 아이템 속에는 아이템이 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 속에는 서브토탈이 들어있죠. 어디 있나요? 서브토탈 들어있죠. 텍스 서브토탈, 텍스 퍼 유닛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 입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 아이템에 있는 GPC 코드 있잖아요. 이 GPC 코드를 이용해서 이 GPC 코드 이 상품 에어티켓에 부과되는 세율을 불러오는 겁니다. 어디서 불러오느냐니까 텍스레이에서 불러올 거예요. 텍스레이 어디 있나요? 텍스레이 텍스레이 여기 있냐? 여기 있는 텍스레이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자, 텍스레이에서 불러온 다음에 그 텍스레이를 요 하나에만 꼽혀서 될 게 아니죠.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에는 아이템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곱해주는 것은 서브 토탈에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제품에 할당된 세율 곱하기 서브 토탈 하면은 이 인보이스 아이템에 적용된 세금, 텍스 서브 토탈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이 텍스 서브 토탈, 얘와 위에 있는 다른 인보이스 아이템의 텍스 서브 토탈,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전체 텍스 토탈이 나오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냥 토탈 금액에다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해야지 텍스 토탈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토탈 금액은 그냥 전체 거래 금액이고, 그죠? 이 거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상품들 각각이 서로 세율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구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먼저 인보이스 아이템 첫 번째 GPC 코드, 그죠? 얘 GPC 코드를 불러오는 겁니다. 첫 번째의 GPC 코드. 얘는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넥스 불러옵니다. 각각의 GPC 코드를 불러오고. GPC 코드 불러왔죠? 첫째 ABCD1001. 두 번째는 ABCD1003. 얘가 얘예요. 이해되시죠? 불러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보이스 아이템 각각의 서버 토탈을 불러옵니다. 서버 토탈이죠? 첫째는 25, 두 번째는 60이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텍스 레이스를 구해야 돼요. 텍스 레이스를 구하는 것은 요 GPC 코드. 그죠? 여기서 불러온 GPC 코드 말하는 겁니다. 어디 있나요? GPC 코드. 여기 있는 GPC 코드. 첫 번째 인보이스 아이템에 있는 GPC 코드. 두 번째 아이템에 있는 GPC 코드. 그죠? 얘를 통해서, 텍스 레이스를 불러오는 거죠. 텍스 레이스를 불러오는 방식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로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 이 항목에 세금이 계산이 나오죠. 그 계산이 아니죠. 세율만 지금 불러왔습니다. 20%입니다. 데시말. 세율만 불러왔어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 인보이스 아이템의 세율도 불러옵니다. 이렇게 텍스레이스로 왔다. 얘는 22입니다. 얘는 20이죠. 그죠? 자, 다음에 인보이스 아이템 얘의 텍스 어마운트를 불러오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얘는.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의 텍스 퍼센트. 그죠? 와,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의 인보이스 아이템 이남의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의 서브 토탈. 얘는 얘가 지금 말하는 거, 얘 서브 토탈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브 토탈 있죠? 두 번째 서브 토탈 얘는 두 번째의 서브 토탈인 얘입니다. 이해되시죠? 불러와서 다음에 텍스 퍼센트 우리가 구성했던 세율이죠. 세율을 곱해주고. 그런데 지금 세율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율이 데시말로 60, 뭐 2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20, 22. 이걸 100분 퍼센트인데 이걸 그냥 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0.01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거의 20이 아니라 20배가 아니라 0.02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격에 할당되는 세금이죠. 그죠? 0.02 이건 0.1로 바꿔줬나요? 0.1, 0.20. 막 일단 뭐 어떤 식으로든 가능합니다만 0.1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나중에 어쨌거나 퍼센트와 우리가 지금 표시한 요것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니까 0.1을 곱하는 게 맞겠네요. 그럼 20%면 0.2가 될 테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인보이스 아이템 1의 세금.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50이고 두 번째는 132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첫 번째 tax per unit 말고 지금 invoice 아이템에 스보토 tax 스보 토탈 있죠? 그죠? 얘 있잖아 얘. 얘가 밑에서 봤던 130이라는 거죠. 얘가 132가 되고 위에 또 tax 스보 토탈이 하나 있죠? 어디 있나요? 하나 또 여기 있죠? tax 스보 토탈 얘도 있죠? 얘는 5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0과 132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구한 겁니다. 이게 50과 132. 그럼 총 인보이스에 들어갈 내용은 어떻게 되나?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요 금액입니다. 182죠. 요 182를 이제 우리 트레이더 속에 담는 겁니다. 담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놨습니다. 자, 이번 인보이스로부터 우리가 추출한 데이터들이에요. 첫째, 위에서부터 볼까요? 요 트레이더의 고유한 아이디 있고 그리고 요 계산한 날짜의 시각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디는 이러하고 그죠? 이 트레이드의 기반이 되는 인보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러가 누구냐니까 델타 에어라인이고 그리고 셀러가 속한 국가는 미국이고 그리고 이 거래가 지금 전송되어질 수풀은 오렌지 카운티 미국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이고 이 세금을 다 취합하고 집산하는 주체는 미국의 국세청이 되고 그죠? 그리고 수풀과 수풀 아이디 있는데 이 수풀 아이디를 우리가 지금 로딩을 안 했군요. 수풀 아이디도 로딩을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수풀 아이디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텍스 어마운트는 얼마냐니까 182가 됩니다. 이 182라고 하는 수치는 어디 할당된 세금이냐니까 요 인보이스 아이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인보이스에 할당되는 세금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거래가 우리나라에 한국에 예를 들어서 매일 10억 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10억 건의 이러한 트레이드가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근데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몽땅 다 한국 국세청이 관할 하는 건 아닐 수가 있죠. 그죠? 그 중에 99%가 한국 국세청에서 관할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는 미국 국세청이나 일본 국세청이나 중국 국세청으로 통보되어야 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은 각각의 국세청과 각각의 카운티로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어쨌거나 국세청이 동작하는 메커니즘 논리는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코드를 다 좀 바꿔주고 그리고 가다듬을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로직은 이대로예요. 이대로.